손가락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싸움을 하는데 이 큰 손가락은 지가 최고다고 뭐 1등하고 최고 할 때 이러니까 내가 최고야 너희들은 쫄병이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그러는 게 무슨 소리 하느냐 명령하고 지시하고 가르치고 오라 그럴 때 전부 이 손가락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무슨 소리 해 내가 늘씬하고 가장 잘생겼지 않냐 저게 뭐야 김 목사님 사모님처럼 잘생겼지 않냐 늘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 손가락이 뭐라 그러냐면 뭔 소리 하느냐 그래도 요게 가장 귀하니까 애기들 뭐 약 먹이고 할 때 요래요래 갈아서도 먹이고 약혼 반지 결혼 반지 다 여기 끼지 않느냐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요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집사는 뭐라 그랬겠어요 야 봐 내가 없으면 병신 아니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 생에 살아갈 때에 참 지혜롭게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아마 한 분 한 분인데 물어보면은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지혜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욥기 28장 28절이에요. 외우기가 참 좋아요. 제 전화번호가 828인데 거꾸로 하면 2828이거든요. 욥기 28장 28절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시편 11110 아주 쉬워요.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똑같아요. 시편 고개하고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겠다라. 구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롭게 살려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많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학박사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한 생에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그 지혜롭게 살아서 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찰하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기도하면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배소를 가지고 간략하게 다 피곤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롭게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만 때가 악하냐? 그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도 악했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악했고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지금 못지않게 악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보면은 거기도 게이도 나오고 레즈비언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때도 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이 땅에 범죄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건 이후에는 계속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지 않고 말씀의 지혜를 갖지 않으면은 이 땅에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박사들요. 엉터리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조금 남보다 더 앞선다고 이래서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공부를 못해도 학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참 이 세월을 아낀다는 거 돈을 아끼고 이런 거는 참 쉽죠. 물질을 아끼고 돈 뭐 보이는 거는 아끼기 쉬운데 시간을 아낀다든지 우리가 공기를 아껴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호흡하는 대로 사용하듯이 이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아끼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을 쪼개서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1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48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게 곧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서 하는 그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가장 세월을 아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중국의 그 학자 중에 주희라고 있어요. 주희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죠. 주희하면 모르지만 주자하면은 알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리학의 그 대부분 주자학에서 나왔으니까 주자 10회라고 불효부모 사후예고 소불근왕 노후예고 춘분경종 추후예. 그러니까 효도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떠나면 후회하고 열심히 어렸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또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때 후회한다. 이 주자가 주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저 이해하고 들으세요. 소년일로 한남성에 일총강은 불가경이라. 미각지당 춘추몽에 계전오엽 이추성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운데 1초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껴 써야 되고 미각지당은 아주 본풀이 불각자거든요. 못 미칠 미자에 본풀이 나오기도 전에 마당 앞에 연못에서 본풀이 나오기도 전에 계전오엽이라 마당 내 계단에 있는 오동나무 잎에서 이추성이라 벌써 가을 소리가 들린다. 우리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이 나이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로요. 젊었을 때.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참 세월을 내가 어떻게 썼나 어떻게 이렇게 허비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늦지 않으니까 정말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 곰탱이 같은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등은 있었어요. 다 등은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들이죠. 그런데 보면은 다 졸았다 그랬어요. 다 졸았다 그랬는데 신랑이 갑자기 왔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처녀가 잘못이야. 신랑이 갑자기 오는 신랑이 잘못이냐. 약속 시간에 안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약속 시간 동안 7일 동안도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사무엘이 잘못이 아니고 사울이 잘못이야. 여기도 보면은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았단 말이에요. 졸았는데 신랑이 잘못이 아니야. 야, 이 오야가 정말 좋은 겁니다. 신랑이 잘못이 아니고 처녀가 잘못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이 많지 있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예수님이 오시든 마라나타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세월을 아껴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어서 오라고 땡겨요?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맡겨놓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 안에서 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졸더라도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세월을 아끼지 못하니까
여기 있다. 24장에도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여기 우르르 가고 한 저기 우르르 가고 그 조그만의 하방이 같더니 조그만해져. 이장님 그 젊은 애가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데 거기 모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집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일어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너의 마음을, 오너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요, 보수의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아가면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고 하거든 신미를 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수를 해야 됩니다. 저 겉옷을 갖고 싶으시면은 속옷을 달라고 수를 하면은 겉옷을 줄 수 있대. 속옷을 달래고 수를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겉옷까지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거는 다른 데 이야기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클리어하게 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중요한 거 아니고 집사 권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라 다음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뻐합니까? 우리 어때요? 목사님 기뻐하세요? 아멘. 여기서 아멘하고 저기서는 아멘하라고. 목사님이 아멘하셔야지. 우리 참 이민의 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한국 상황이든지 이 사회적인 상황 내 개인 처지 이래 놓고 보면은 항상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생 종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정말로 국회의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는데 사령관이 아니고 뭡니까? 쫄딱으로 맨 앞에 늘 내보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매를 다섯 번 맞았어요. 세 번 태형 맞았어요. 한 번 돌에 맞았어요. 동족의 위험, 강요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일주일 동안 정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이유 없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말씀과 함께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할 때에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벽기도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죠. 참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어떤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도 제목 기도가 많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 조가 그 사람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대충 하나님 우리 애들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뭐 이러면 한 5분 하면 아멘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목 기도를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범사에 감사를, 범사에 감사. 우리 범사에 감사합니까? 참 힘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감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범사에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본받으라는 것은 그냥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지? 뭐 먹고 살았지? 이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알코올 알러지가 있어요. 요만큼 성찬도 진짜 포도주만 제가 마시면은 얼굴이 빨개져요. 못 마셔요. 이게 술 잘못 마시면은 저는 막 이 덩어리가 이만큼 부어요. 한 2주 이상 고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님 회갑 때 큰 두째 누나가 하도 그냥 포도주 요만한 거 한 잔 마시라 그래. 그거 마시고 죽다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는 천사 목사다 이런데 제 몇 팔촌 동생 중에 술을 잘 마신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 날 교회 갔다가 오는데 이 녀석이요. 길거리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딱 보이 제 팔촌 동생이에요. 발로 찼죠. 그러니까 몰라, 너 뭐 해? 그러니까 뭐 가더라고요. 덩어리 허리 좀 잡고 자전거 끌고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면은 완전히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저쪽으로도 가고 서 있으라 그러는데 넘어지고 완전히 술의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섬김으로서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다운타운 가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제 정신으로는 참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요. 세상 사람이 보면은 야, 진짜 참 예수에 미치기는 미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시키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엄청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카톡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야 왜 이리 일찍 나가서 왜 이러지? 저도 한 3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사로잡히게 돼야만이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방법을 하면 이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요. 한 달도 걸려요. 한 달도 걸려요. 그러지 마라. 말씀 읽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그냥 쭉 나와요. 끝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오순절 성령 역사는요. 그들이 과거하고 그 전하고 그 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는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한 녀석은 왼편에 한 녀석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딱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 봐라. 이거 친척이라고 그냥 치맛바람 아마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일지도 모르죠. 치맛바람을 일으키네.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한 군 이후에는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겸손하려고. 예, 너 교회는 너희들이 집사들이 알아서 다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만 열심히 할게. 복음 전하는 것만 열심히 할게 이랬거든요.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 네임 밸류가 아마 요즘 지금 상품 중에 최고의 네임밸류가 뭐예요? 스포츠는 아마 나이키죠. 스포츠의 나이키 이상의 네임밸류가 초대교회의 네임밸류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였어요? 더했어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 힘으로 했으면 택도 없어요. 고기도 한 마리 못 잡는 주제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밤새도록 잡아도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저기 던져라 그랬을 때 153마리 잡았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때에 한 번 설교에 몇 명요?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할게요.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마지막엔 감사로 끝나야 돼요. 우리 집에 갈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내가 오늘 참 많이 벌었던 뭐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지만은 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많이 수입이 많든 수입이 좀 적든 좀 출세를 했든 성공을 했든 성공을 못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지만은 감사하던 자들 여호수아 갈렙은 10대 2잖아요. 그래도 감사했기 때문에 딱 두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멘. 모세도 화가 나서 무리바에서 지시해라 그랬는데 막 두 번 때려버리고 못 들어 화내면 안 돼요. 저도 화를 좀 잘 내는 편인데 절대 화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와 우리 이 교회와 이 방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넘치는 복을 복의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남은 생에 마지막에 저희들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